예. 어마어마한 양이 빠졌습니다.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. 아 이거 10kg 빼겠는데? 목표를 내장 지방 레벨 5로 맞추셨잖아요. 7로 내려갔어요. 지금 거의 한 3kg 정도 빠지신 것 같고요. 근손실도 일어나긴 했어요. 한 1kg 정도? 하루에 달걀 2개 드세요? 2개. 나름 참치도 먹고 하는데 저도 하루 6개는 먹거든요? 방구 냄새 나요. 여보세요? 왜 그래? 식단이 거의 70%이기 때문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주셔야 돼요. 네. 엉덩이 힘, 복부 힘, 그냥 쭉 생각 힘차지는 힘타서 당기시고 이렇게 내려내려 맞춰주시면 되시고 지금 오랫동안 앉아 계셨기 때문에 엉덩이가 많이 꺼지셨잖아요. 엉덩이 힘 쓸 수 있도록 다리 위로 차는 동작 할게요. 근데 제 엉덩이 처진 거 어떻게 알았지? 저희 몸을 보는 사람이니까 불쾌한데요? 1, 2주 눌러봐. 무너지지 않아. 무겁게 말고 가볍게. 지금 공을 제가 다리를 이렇게 눌러야 되는 거예요? 오히려 다리 안쪽에 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하부하고 소 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. 그렇죠. 너무 감사하네요. 제가 오늘 발 안 씻었거든요. 근데 제 발 이렇게 다 균형 잡아주시면서 손바닥 이렇게 발로 밀라고 하시면서 식초 냄새. 하여튼 우리 선생님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전 일요일은 뭐죠? 뭐라고요? 널 위한 씨바. 오늘은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술통이라는 맥주집의 사장님, 제 친구입니다. 배시훈 사장에게 제 마음대로 고른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데, 그래서 제가 어떤 레시피를 봤는데 그냥 햇반에다가 만두 익혀서 으깨서 그냥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간장 넣어서 이걸 그대로. 향이 기가 막히네요. 그냥 비벼서. 얼굴 안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? 불편하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도록 할게요. 진짜로. 널 위한 시밥을 준비했는데 한번 맛을 봐줘. 넌 전문가니까. 비주얼 깡패죠? 어떤가요? 진짜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지. 원하면. 아,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데. 맛있네요. 자. 맛있네. 쫀득쫀득한 느낌이 있어요. 만두피가 아주 담백하면서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이 있네요. 이 맛있는 거를 맛있네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안 합니다. 인색한 친구예요. 계속 손이 가는 거예요. 맛있다라는 거죠. 셰프로서 편의점 음식 이런 조합이 좀 괜찮을 것 같다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쉽게 가려고 그러면 볶음김치 비벼야지. 아 볶음김치 비빈다. 마침 여기 볶음김치가 좀 있었는데 아 닭가슴살과 여기 만두밥과 볶음김치를 섞었습니다. 괜찮아요. 새로운 맛을 발견하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해주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? 맛의 세계는 끝이 없다. 너무나 다양하다. 이 밥을 생각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? 혼밥할 때 혼술할 때. 아 오늘도 널 위한 시밥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. 시유 시유 새끼 11일차 발음을 너무 강하게 해서 아 원래 시밥 새끼였어요. 인사를 좀 해주세요. 누구신지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원래 여기 상호명 얘기하면 안 돼요? 아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아무도 안 봐요. 근데 이거 뭐예요? 아 이거 폼롤러입니다. 맥주병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이 형이 거의 뭐 트레이너계의 에디슨이에요. 네. 2200원짜리 맥주병 두 병으로 만들 수 있는 형 저번에 엉덩이에 유리 박혀있던 게 이거다. 아 카스 박혀있던 게 그거예요? 전화 봐주세요. 네. 제가 혼술하고 있겠습니다. 허벅지 안쪽을 이렇게 형 운동을 잘을 시켜야 돼요. 아니 근데 개인 방송 이게 이소라의 다이어트 비디오가 아니라 마이 리틀 이거 아니었어.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만약에 3일밖에 못 하신다 하시면 격일로 운동을 하시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리 건강 플래너 장한원입니다. 저한테 보험 드실 분들은 네 좋아요. 시우 새끼 11일차입니다. 오늘 굿데이 신우식 스타일리스트 우리 김민아 캐스터 함께 식사해주기로 하셔가지고 백종원 도시락 하나씩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. 축적반찬 한판
식당가? 아, 이름이 있구나. 그게 돈가스 뭐였고. 아, 돈가스. 그리고 저는 단백질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닭가슴살. 저는 개인적으로 편의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, 근데 요즘은 진짜 편의점 돌기닭 정말 많이들, 특히 대학생들. 시간도 없고 하니까. 15,000원에 3끼를 먹는다고? 네. 10kg 빼는 게 목표니까 아침이나 저녁 같은 경우는 가볍게 먹어요. 강동란이죠. 맛있죠. 그거랑 바나나랑 한 8kg 정도 뺐거든요. 맞아요. 전 아침은 삼재처럼 먹고 저녁은 거지처럼 먹어요. 거지처럼 드실 때 음식물 쓰레기 드시는 거. 채소. 아, 채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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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달걀 한번 먹어봐. 달걀. 백종원 도시락에 달걀이 맛있다는 얘기 들었는데. 야, 고급 일식 초밥집에서 나오는 그 편의점 음식이 이렇게 좋아질 줄 알았어요. 이런 걸 3,500원, 4,000원을 먹을 수 있다는. 그냥 그 옛날 소세지 같다, 우리 초등학교 때. 진짜 좋아요. 제가 노년동에 다녀가던 소세집인데 기본 안주로 이게 나와요. 이거 얼른 끄고 술 마셔야겠다. 술 마셔야겠다. 어. 빨리 꺼야겠네요. 하여튼 시우새끼 파이팅. 시우새끼 이 새끼야. 아우 죄송합니다. 89kg를 감량해야 되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가겠습니다. 바나나, 씨유표 저지방 우유, 동원 참치 한 캔, 반숙 계란입니다. 5,670원입니다. 아주 알차게 건강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서정아 선생님께서 맛 없는 거 먼저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. 참치랑 바나나랑 먼저 먹고 달걀을 마지막에 먹을게요. 바나나 맛이네요. 참치 맛이네요. 컵라면하고 먹으면 맛있을 텐데 햇반이 있으면 와.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바나나 하나로. 바나나나 포도 뭐 고구마 굉장히 질 좋은 탄수화물이고 흰쌀밥 같은 경우가 에너지원으로 전환시키지 않고 바로 이렇게 몸이 흡수해버려서 축적이 다이어트에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. 여러분 시유 라면 먹고 싶다. 도전하지 않는 삶은 숨 쉬지 않는 삶과 같다. 전 지금 살아있음을 느껴요. We used to be really big, yeah. We'd pop a bottle of Dom Perignon. 행복할 때마다 나오는 그 운동적이에요. 아래 가슴과 삼두 근육을 자극시켜주는 운동. 어깨 운동은 빈 바로. We played the Hollywood. 저 섹시하셨나요? 이어서 워킹 런지 쉬지 않고 돌리는 거예요. 쉬지 않고 하는 게 관건입니다. 자, 2두. 노랭이들아, 안녕. 오빠야, 몸 완성되면 라면 먹고 갈래? 라면 먹고 갈래? 가자, 운동 가자. 하복부로. 라면은 네가 끓여라. 동규야, 나 오늘도 너 이겼다. 내일 보자. 근데 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? 시유새끼 하는 목적이요 뭐예요? 진짜 계속 이렇게 되면 매일매일 보고 받을 수 없겠어요. 마지막 한 개를 하시는 분들께는 특별히 서정아 선생님을 더 부러드립니다. 노유현 씨가 그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그걸 보냐? 아이고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